중국 올해 2월 신차 판매 21% 상승한 190만 대. CAAM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신차 판매 대수는 190만 대였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22%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월은 주춤했지만 2월에는 신차 수요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 있다. 지난달 승용차 판매는 163만 2,700대로 18.29%, 2월까지 누적 판매는 385만 1,300대로 6.29%가 올랐다. 전기차의 판매 역시 반등했다. 전기차는 보조금을 20% 줄이면서 1월 판매가 74% 감소했지만 2월에는 30%가 올랐다. 지난달 판매 1위는 SAIC-IGM 몰링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폭스바겐, SAIC 폭스바겐, SAIC-GM, 창안, 지리, 그레이트 우월, 동팽 닛산, 베이징 현대, 포 토요타 순이었다. 중국의 올해 신차 판매는 5에서 7% 상승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1.6리터 이하 배기량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까지의 누적 판매는 당초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세단 판매에서는 뷰익 엑셀 GT가 라비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카발 H6는 33,684대로 여전히 SUV 1위를 지켰다.